다음 소식입니다. 창원 씨가 주남자 소재 인근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려다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난이 일자 결국 백지화했습니다. 창원 씨의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두름 위에 서식지가 위협받는다고 논란을 빚은 창원 웰컴 일반산업단지. 창원 씨는 경상남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까지 진행하다 돌연 사업을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낙동유획청에서 초안이 반려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저희도 반려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창원 시행정은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민간 사업 시행자의 산단 조성 투자 의향서 검토 요청에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철새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창원시는 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애당초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곳이었지만 창원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지난 7월에도 주남저수지 옆 산남저수지 공론화 과정 없이 낚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가 백지화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절대적으로 보존하고 어느 지역은 어떤 형태로 이용하고 이러한 정확한 선들이 그어져야 되는데 현재 창원시에서 이러한 계획이 없고 창원시의 일관성 없는 환경정책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만 불렀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